앞뒤 똑같이 와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렇 쩔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자 올해로 한글이 창제에 반포된 지 566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언어별 사용인구 세계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한글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뛰어난 우리말, 우리 한글 여러분들이 주인답게 더욱더 예쁘게 올바르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죠.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특집으로 영역별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수능 D-30일 수리 영역의 마지막 비책을 주제로 수리 영역에 대한 완전 정복할 수 있는 마무리 학습 전략을 다룰 텐데요. 수험생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최고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먼저 학생들 사이에 최고 멘토로 꼽힐 만큼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시죠. 수학 교육의 프로, 수학의 퀸 양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D-30일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자, 오늘 그날 바로 수리 영역의 마지막 비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분의 소문난 수리 영역의 전문가입니다. 바로 수학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신 분이죠. 재밌는 수학의 강의 달인 김용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수학 성적 이만큼만 올려봅시다, 우리. 네. 네. 자, 오늘 수리 영역, 뭐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2013학년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되기도 했는데 양진 선생님 보고 오셨죠? 그럼요. 네. 저번에 한번 나와서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9월 시험이 이번 그 수리 가형이나 나형이나 모두 다 1등급 수능 기조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수능 시험은 가형 같은 경우에는 다소 쉽게 그리고 나형은 좀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는 더 쉽게 조금 더 낮춰지긴 하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의심이 되는 게 이게 수리 영역 자체가 이제 D-30일이거든. 딱 30일 남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수리 영역에 대한 발전 또 향상이 좀 있을까요? 우리 김용진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성적 올리는 건 틀리지 않아 문제가 틀렸던 걸 안 틀리면 되는데 그런 것들 연습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릴 수 있다고 장담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수리 영역 특강 기대해 주시고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또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양진영 선생님께서 D-30 수리 영역 성공을 위한 비책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신일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령역의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드디어 D-3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서울시 교육청 9월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성적이 많이 하락된 상태에서 많은 여러분 준비를 했을 우리 수험생들 오늘 서울시 교육청 아마 시험 보시고 이 상담 받고 대학 가자 아마 강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여름에는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도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마지막 30일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선생님 한번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미래 질문은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게 마이너스 D-31 동안 과연 어떤 여러분 책을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여러분이 문제를 외워서,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결전의 그날 어떤 여러분이 문제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갈 것인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선 여러분 합쳐서 우선 하나의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또 설명드릴 바로 질문은 바로 위기 대처 상황입니다. 과연 내가 실전에 갔을 때 어떤 여러분이 위기가 나올까? 어떤 여러분이 위기 상황을 닥치게 될까? 내가 만약에 문제를 갖다 만약 못 풀게 된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전 감각.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D-31 동안 그냥 여러분 뭐 정답 찍기, 어떤 여러분이라 답이 정답일까? 이런 여러분 출제자의 눈만 여러분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마지막 여러분 약점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여러분 D-31 동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의 이 공부의 비책을 듣기 전에 자, 우리 학생들 반드시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다. 우선 방송 보시고 나서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6월 시험지, 9월 시험지 갖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수능 시험지도 아마 시뮬레이션상 아마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시험지들을 방에다가 선생님 같으면 붙여놓을 것 같아요. 왜? 맨날 여러분 내가 틀렸던 것이 어떤 여름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시험지를 방에다 붙여놓으신 뒤 자, 실천하셔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질문. 자, D-31 동안 보셔야 될 책. 선생님 저 어떤 책 봐요? 그 다음 선생님 저 어떤 유형 정리해요? 그 다음 어떤 문제들을 암기해가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보셔야 될 책은요. 기본적으로 EBS 수능 완성.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EBS 수능 특강도 있고 EBS 수능 완성책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여름 30일 동안 그 책 다 못 봐요. 가영 같은 경우에는 총 8권, 그 다음 나영 같은 경우에는 총 4권인데 그 책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보겠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BS 수능 완성책은 EBS 수능 특강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EBS 수능 완성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EBS 수능 완성책을 딱 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원이 있죠. 그리고 단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목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여름에는 유형의 제목들이 쭉 있죠. 예를 들면 도함수다. 그럼 도함수 안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부터 나와요. 그러면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한 4, 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름에는 중요한 필수 대표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쭉 나오고 고난이도 그리고 신유형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뒤에 6회분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잠시 접어두시고요. 자, 이 EBS 여름이나 수능 완성책에 있는 제목과 그 다음에 대표 유형을 반드시 외우시는 거예요. 아, EBS 수능 완성에 있는 대표 유형만 외우더라도 아, 수능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딱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여러분 베이직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만 선생님 보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또는 커리를 타고 계시는 또는 학교 선생님의 마지막 여러분 최종 점검 족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족보들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겨울방학부터 쭉 여러분이 공부해 오시던 모든 여러분 노하우들이 다 집약돼 있어요. 가장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옛날에 무슨 책 봤었는데 그거 다시 봐야 돼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 그 책 분명히 다시 또 못 봐요. 언제 여름 30일 동안 그거 다 봐요? 수학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점검 족보 책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강의 교재도 좋고요. 또는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도 좋아요. 자, 이 최종 점검 족보 또는 여러분 뭐 강의용 교재도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총 8회분의 모의고사로 진행을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8회분의 모의고사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시킬 정도예요. 왜? 기본적인 문제들이 없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표 유형과 최종 점검 족보를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어떤 걸 암기하죠? 이것들 말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기본적인 공식 암기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파이널 하느라고 사실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 나왔던 여러분 개념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제에 들어있지 않은 또는 잠시라면 잊었던 문제 유형에 대한 공식들을 자꾸 까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공식 또는 얘나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 아마 노트가 다 계실 거예요. 그 노트를 갖다 보시면서 그 공식들은 당연히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이 대표 유형과 그 다음 이 문제들을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자, 가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만점을 받는 학생들, 작년에 여러분이나 만점자가 30명이었어요. 자, 전체 모든 여러분이나 전 과목 만점자가 자, 그런데 이 전체 다 맞은 학생들의 시험지를 볼라 하면 우리 학생들 정말 보고 싶으시죠? 과연 나의 경쟁자,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정말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까? 우리 학생들 궁금하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본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학생다워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전공자도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을 열심히 여러분 수행한 학생다워요. 어떤 여러분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중에서 어떤 학생은 틀렸어요. 틀렸는데 거의 다 맞춰갔어요. 맨 마지막 계산 부분에서 틀린 학생도 계신데요. 어떤 학생은 맞췄다? 근데 그 학생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풀이로 풀었어요. 그런데 답이 맞았다니까요. 자, 이런 여러분 실전에 갔을 때 그 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고3 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잠자다가도 그 생각을 했거든. 아, 잠을 자다가 아,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망상으로만 지나칠 수는 없고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실전 모의고사. 누구나가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영역의 선생님이든 막판에 항상 최종 점검 얘기하실 때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를 꼭 풀어봐야 된다. 이 얘기들은 다 하세요. 자, 그럼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딱 보시면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죠. EBS 여러분이랑 수능 완성해 보시게 되면 실전편이 있어요. 자, 그 실전편 6회분이 있는데 그 6회분을 딱 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회분만 내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쭉 있어. 그러면 그 문제들 중에 내가 그냥 시험장에 그냥 가만히 가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지금 내 점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자, 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미리 치는 거예요. 안 푸는 거지. 안 풀고 나머지 이거는 풀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1회만 꾹 참고 답지를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이게 조금 나뉘어요. 중상위권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하위권 학생이 있어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버텨야 됩니다. 1회만 버티면 2회가 편하고요. 3회는 더 편해요. 답지를 안 보고 한 문제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신 다음에 10분이 걸렸는데도 안 풀렸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다가 또는 하교길에 집에 가다 버스에서 이렇게 쫙 생각해. 그러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날 때가 갑자기 있어요. 자, 이런 여러분이 이 타이밍, 이게 사실 실전에 갔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연습을 한 아이들은 금방금방 아, 이 문제를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대처 능력이 생기거든. 근데 그걸 우리 학생들이 못 참아요.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준 문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죠. 내가 이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니까 위기에 닥치지 않아요. 자, 이런 신선한 문제들, 한 번도 못 봤던 문제들, 고난이도 신유형 문제를 가지고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일 거예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못했기 때문에 9월 시험이 어려우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한 해만 버티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은 버티다 아 안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찍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EBS 실전편 또한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겠다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한번 봤던 것만으로도 눈에 익게 되면 만약에 그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답지를 피신 다음에 답지 아 문제 한 5분 정도 생각해 봤어. 근데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답지를 보세요. 답지를 큰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지를 읽으면 아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됐어 딱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손으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몇 회만 버티면 1, 2회가 조금 힘들면 3, 4회는 더 빨라지고 5, 6회는 더 빨라져요.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한 회분 내지 두 회분 정도 하는데 우리 4주 남았다? 4주면 충분히 6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 보완이에요. 자, 이 약점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요즘에 질문을 귀가 따갑게 많이 들어요. 선생님이 하루 여름이라 질문 게시판에 글이 너무 많아서요. 요즘에 막 정말 정신이 없는데. 자, 이 약점 보완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약점 보완은요. 내가 한 다섯 가지 여름이라 유형만 선생님이 뽑아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프랙탈 기하 적고 있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 극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함수의 활용인데 도함수의 활용이 아홉 가지 패턴이나 있어요.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아홉 가지 패턴 중에서 한 두세 개만 고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는 바로 통계 파트입니다. 통계 파트를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단원이 나와요. 하나는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적 추정. 자, 이 부분은 문제 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나 준비를 해도 시험장에 가서 문제 패턴이 많이 바뀌어버리면 정말 맥 빠져요. 정말 한 내가 100여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뭐야? 정말 못 풀고 왔을 때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만큼 시험장에서 털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제시해드린 유형은 분명히 똑같이 나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지금 벽지에 붙여놓으라 했지? 6월, 9월 여러분 시험지 문제 딱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그 문제의 유형을 찾아서 EBS 여러분의 수능 완성이나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최종점검 족보를 피세요. 그러면 그 문제만 어느 날 하루 딱 주말에 날 잡아서요. 그것만 골라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1번부터 쭉 한번 문제를 쫙 모아보는 거지, 내가. 그러면 문제를 갖다가 모아서 여러분이나 풀어볼 때 본인의 생각이 나옵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여러분이나 비책만 잘 지키신다면 우리 학생들 정말 D-30을 꽉 차서 여러분이나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천하시는 것만 남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야, 벽에 시험지 당장 붙이시고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뭔가 좀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네. 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요. 네. 예.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대별로 본인의 장점과 약점을 분명히 안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근데 나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의심하는 수험생들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비법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또 열심히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4점짜리를 걱정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 아마 이제는 하위권이고 중위권이고 상위권이고 상관없이 모든 여러분 학생들이 수험생이라면 4점짜리를 걱정하고 있을 타이밍이에요. 자, 4점짜리가 들어가는 유형이 점수가 52점이나 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춰봐서 48점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52점 중에 내가 어떻게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지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드렸던 그 비책 중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상황에 해당할 것 같은데 내가 시험장에서 닥치게 될 위기 대처 상황. 자, 이러한 예를 위기가 딱 나왔을 때 2, 3점짜리는 위기가 아니죠. 그죠? 4점짜리에 딱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여러분의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자,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 우리가 학생들이 위기에 닥치는 순간 베스트 3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바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자, 이 복잡한 계산이라 복잡한 여러분의 계산하면 우리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우선 한번 문제를 갖다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나용 공통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유형 아시죠? 실생활 예라 문제 유형으로 100% 이번 수능에도 출제가 될 만한 가나용 공통문제. 자, 이 문제가 학생들이 굉장히 잘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추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7번 문제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딱 이유 하나입니다. 선생님 보실까요? 자,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뒷부분 여러분 마무리하는 부분이 보통 여러분의 기출문제 패턴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죠? 자, 이런 여러분의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리 학생들이 당황하죠. 어? 내가 풀어봤던 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딱 드셨을 때. 자,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계산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선 문제를 정독하세요. 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봤던 문제니까 그냥 학생들이 숫자 따라가요, 눈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정독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를 갖다 정독하고 나서 또 하나 우리 학생이 복잡한 여러분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하나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치환이에요. 너무 여러 복잡한 계산이 많게 되면 난이도보다도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치환할 것.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요. 경우의 수 나누기입니다. 자, 이 경우의 수 나누기 문제 푸는데 팁 하나를 드리자면 보통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1단계 나누시고 그 다음에 2단계 하시고 3단계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의 노하우는요. 1번, 2번, 3번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세 가지 패턴이 가능하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문제를 풀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경우를 푸는 동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초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놓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누실 때 한 번에 경우의 수를 나눌 것. 어떻게 보면 팁이라면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 문제예요. 네. 자, 이 도형 문제는 가형 같은 그러니까 가형인 경우에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가형인 경우에 이번 여름 9월 모의평가 때 17문제나 나왔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도형 문제는 자 어떤 여러분 대표 문제가 있는지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 학생들 아시죠? 에, 프랙탈 기하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수능에도 가나형 공통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분명 여름에는 문제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출문제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볼까요? 자,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여름이라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아 이런 문제구나 라는 감은 오셨으면 선생님 이제 말 듣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도형 문제는요 하나의 팁만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 중학교 도형 약해서 중학교 책 봐야 돼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무조건 모든 여름이 내 약점에 기하가 없는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도형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싫어할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도형 문제가 약하다 그럼 봐야 될 책이 있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아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도형 문제는요 100%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책 있죠. 네. 고등수학 여러분 하편해 보시게 되면 뒷부분 삼각함수 파트가 있어요. 그 삼각함수 이론을 파트해 보면 삼각형 이론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수능시험에 나옵니다. 중학교 책 안 보셔도 돼요. 가끔 여러분 사설 모의고사 보던 중학교 이론 여러분 통합되는 경우 있는데 수능시험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 선생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교재 맨 뒷부분에 있는 삼각함수 파트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어떤 여러분의 유형이냐?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인데 이거는 자막 보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단계 복합형 유형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죠? 자, 이번 여름에는 수능시험장에 가셔서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 문제가 나오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 관련된 게 뭐지? 단어는 뭐지?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된 공식은 뭔 것 같은데? 그 개념을 나열해 보는 것만으로도 공식을 나열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두 단계 이상 복합형 유형은 풀립니다. 선생님의 말을 우리 학생들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한번 실전 모의고사 6회분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 수 있지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일단 의구심부터 떨쳐버리시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잠시 후에는 우리 김용진 선생님의 D-30 수리 영역 완전 정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양지영 선생님의 파이널 학습 빛에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1, 2학번으로 입학해 화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노준형 군. 오늘 어려운 공식, 문제 응용까지 수학을 어려워하는 수포자들을 위해 수리 영역 고득점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수능을 한 달 앞둔 이 시점, 수리 영역에서는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노준영 군의 수리 영역 Do or Do Not 지금 시작합니다. 학창시절 수리 영역에서 언제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준영 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과 계획을 찾아 꾸준히 노력한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수능을 30일 남기고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제 시간 배분에서는 수리 영역에 한 70% 정도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렇게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한 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원리와 개념 공식 그리고 이해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학생이 속출하는 과목이 바로 수리 영역인데요. 노준형 군이 말하는 수리 영역 공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인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교과서를 다시 보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종이에다가 단원의 이름을 적고 거기 핵심 내용을 적어 내려가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연습장에 단원명을 쓰고 마인드맵처럼 가지를 뻗어 단원 이름을 적어 나간 준영 군. 이를 통해 단원별 개념과 보충해야 할 부분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험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해설지 베껴 풀기인데요. 해설지를 베껴서 보고 풀면은 문제 이해 능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풀이의 절대량만 늘어날 뿐이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문제에 숨어있는 작은 조건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A가 0이 아닐 때 이런 조건들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수리 영역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끈기 없이 해답을 먼저 살펴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조건을 찾는다면 정답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 영역을 대하는 수험생들이 꼭 해야 할 건데요. 바로 문제 스캐닝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기초가 부족할 때 문제 이해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문제를 스캔하듯이 쭉 읽은 다음에 그 문제의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해서 문제 밑에 간략하게 적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순 계산 과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접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여러 단원이 복합된 문제일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를 스캔한 후에는 문장으로 분석해 개념과 공식을 대입해 풀이하는데요. 문장이 복잡하면 단어로 정리한 후 어떤 부분이 융합된 문제인지 알아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수리 영역이라 강조하는 노준형 군. 후배들에게 희망을 놓지 말라고 조언하는데요. 수리 영역은 첫째도 개념이고 둘째도 개념이니까 수능날 마지막까지 개념 정리 열심히 하시고요. 꼭 수능날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노준형 군의 수리 1등급 받는 비법 하나, 연습장에 단원명을 쓰고 단원별 개념과 보충해야 할 부분 파악하기. 둘, 문제 속에 숨겨진 조건 찾기. 셋,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공식을 적어 문제 풀이 시간 줄이기. 네, 멋진 선배의 노하우를 직접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연세대학교 노준영 학생의 수리 영역 공부 비법 살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매일 방송하는 바로 공부의 비법, 공신들의 공부 비법, 내일은 바로 외국어 영역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용진 선생님께서 D-30 수리 영역 완전 정복을 주제로 또 특강을 준비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네, 수능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마음이 매우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긴장되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선생님,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딱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저는요, 수능 특강 다 풀었고요. 수능 특강 다 풀었고요. 기출 다 풀었는데 이제 뭐 하죠? 할 게 예,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네? 할 거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풀긴 풀었을 겁니다. 근데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푼 거보다는 뭐라고요? 공부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풀 건지, 어떤 성질을 활용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다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0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좋은 성적,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자기 성적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우리 지난번에 세웠던 계획에서 조금 그대로 가시는데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대로죠. 상위권 그리고 하위권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교과서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자세히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의외로 문제가 조금 쉬웠습니다. 9월달보다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96점의 커트라인이 아닌가? 뭐 92점의 커트라인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상위권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위권 친구들 연계 교재가 다 풀려 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틀렸던 거 위주로 틀렸던 거 중심으로 공부하되 유형별 정리를 한 번 더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 교재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70%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연계 교재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출제가 딱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들은 연계 교재에 정확하게 연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개념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 그랬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 성질, 기타 등등 조건들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하죠.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개념을 찾아서 보세요. 하루에 이렇게 하는 거 두 문제면 충분합니다. 도저히 내가 모르겠는 거 딱 두 문제만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개념 정리를 다시 하시겠습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두 개씩만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정의, 개념, 성질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가 도저히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설지 보시면 돼요. 해설지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더 막혔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시간 배분 훈련.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시험을 봤을 텐데 성적이 갑자기 많이 올랐거나 성적이 갑자기 막 떨어진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운이 좋게 점수가 잘 나온 거지 내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내가 가장 점수를 잘 받았을 때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 몇 번 문제 풀 때 몇 분에 딱 끝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3점짜리에서 막히시면 우리 좀 친구들이 당황하시는 게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막히시면 넘어갔다가 다시 옵시다. 2차 효과가 지금 분명히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두 번 보시면 당연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등급 받으려고 목표를 두는 친구들은요. 다 풀 필요 없습니다. 딱 26개만 풉시다. 26문제만 풀어주시면 2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30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친구하고 26문제만 풀려고 하는 친구랑 비교했을 때 30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가 심리적 압박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 문제를 버려라? 그런 건 아니에요.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에도 엄청나게 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모른다. 아 이거 모르는 건데 어떡하지? 넘어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엄청 쉬운 거에서도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 좀 틀리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오답노트 이게 써야겠다.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 지금 만드시면 시간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념 공부할 때 두 문제 풀라고 했었는데 요 두 문제를 아침 등교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다시 합시다. 집에 가는 시간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침에 혼자 올 때, 아침에 걸어올 때 분명하게 아까 우리가 공부하기 어려웠던 두 문제, 이 기출 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답 노트에 적든지 뭐 잘라서 붙이든지 그럼 뭐 하라 그랬죠? 개념 정리 다 옆에 돼 있겠죠? 문제 풀 때 옆에 개념 다 쓰라고 했으니까 다 쓰여 있고 내가 문제 다시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풀더라 어떻게 고민하라고 했죠 아까? 예, 충분하게 우리가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교 시간까지 활용해서 쭉 공부를 해주시면 일단 남은 30일 동안에 가장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등교길에는 잡담하지 마시고 네, 예, 오답도 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맘때쯤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에 그렇죠.
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좀 현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 말씀대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성적대에 따라서 네. 공부법이 다르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2등급 받으면 26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하나를 두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눈치 빠르게 빨리 포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민할 때 어디까지 고민해야 좀 효율적인 학습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제가 공부를 할 때는 10분, 15분 정도까지 고민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부여하지 말고 딱 처음에 문제 풀 때 3개 딱 생각해놓고 이 3가지 중에 문제 안 풀린다? 그럼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도 문제 풀 때 한 2분 중 걸린다고 하면 6분이면 그 3개가 실패한다는 걸 알면요. 화내지 마시고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화내지 말고 다음 문제 가세요. 괜찮아요. 표시해놓고 다음에 돌아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넘어갔다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 화내지 네. 마시고 다음 문제로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비책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강의 계속해 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를 올리는 건데요. 점수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틀렸던 부분을 틀리지 않고 점수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많이 실수하냐? 정의를 생각을 안 하고 문제풀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어떤 실수를 줄일 거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더하기를 빼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더하기를 곱하기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칙연산 잘못 보는 거, 단순 계산의 오류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두 번째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 특히 취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확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우리 가영 친구들이 확률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나영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내가 이 게임에 정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정말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의 유저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게임을 풀 때 이걸 모르겠으면 정보 쓰세요. 이 한 문제 풀 때 3분, 4분 걸려 되거든요. 쭉 다 쓰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00올해 9월달에 나왔던 나영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안에서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갑이 2장을 뽑으랍니다. 내가 2장을 뽑는 거예요. 뽑아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요. 그런 거 나옵니다. 써.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쓰시라고 했습니다. 두 개씩 꺼내면 뭐 1, 2, 1, 3, 1, 4. 모르겠으면 전부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가형 문제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동전을 던집니다. 내가 동전을 던졌어. 앞면 몇 개 나올까요? 한 개 나오거나 두 개 나오거나 안 나오겠죠? 뭐 그런 거 당연하게 내가 정말 게임자가 돼서 한번 정말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옆에 동생이 던지든가 내 친구가 던지든가 해서 앞면에 나오는 개수가 한 개가 나올 때 뭐 이런 것도 확률을 풀어낼 건데 가장 중요한 거 확률은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나열하는 거 전부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요. 지수로그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출제가 될지도 의심스럽지만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약간 단독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대응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좌표 쓰는 게 첫 번째죠. 첫 번째 좌표를 무조건 씁시다. 요거 좌표를 쓴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래프를 잘 못 그리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너무 천천히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시간이 많이 뺏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좌표 요거 쓰는 거 하고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거 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상하게 올해에 내분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분점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분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기울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 나오고 요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내분점이 1대2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6월, 9월에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비율과
비례 관계 닮은 비까지 생각을 해서 좌표 쓰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하죠. 좌표 쓰는 거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세 번째로 취약한 부분, 좀 약간 우리 공부를 덜 했던 문과 친구들, 이런 것들은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 아, 요거 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요 둘의 관계가 있는데요.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넓이하고 정적분과의 관계도 다 알고 있고요.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건 뭐냐? 그래프를 안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읽어내시면 되죠. 한번 문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하던 가형 문제인데요. 무한급수가 나와 있고요. 무한급수를 통해서 정적분으로 바꿔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망정이지 나오지 않았으면 조금 더 난해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래프를 첫 번째로 반드시 그려내고 그 다음에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내는 연습을 조금 더 자세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가형에서 좀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이 뭐냐? 공간도형이죠. 공간도형과 벡터. 예, 방금 전에 양진영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형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에 대한 언급을 하실 건데, 이 도형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수직관계 찾는 거. 수직관계를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정의에 수직이 거의 들어있거든요. 뭐 삼수선 정리라던가 이면각이라던가 직선 뭐 이런 거 다 할 때 무조건 수직관계를 첫 번째 물어보기 때문에 수직관계 찾는 거. 두 번째, 예,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것처럼 특정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 또한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조선 긋기. 예,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 안 풀어도 괜찮고요. 연습하실 건 첫 번째 수직관계만 잘 연습해 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몰라요. 수직관계 딱 보이시면 그때 바로 문제 풀릴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그러면 최고죠. 예, 한번 우리가 문제 보시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예, 14번 문제인데요. 높이가 6이고 높이가 8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정사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형의 넓이가 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정사형이 뭐죠? 예, 그렇죠. 잘 알고 계십니다. 정사형에 대한 언급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 풀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예, 정사형에서 이면각을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면각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죠. 면과 면 사이의 각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법선 벡터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정의와 개념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성질들을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만 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하게 성적 올릴 수 있고요. 많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친구들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 하지 말고 수능 특강에 있는 유제만 정확하게, 예제만 정확하게 문제를 풉시다. 정말 포기하고 싶으면요, 한 단원만 버려요. 두 단원까지 봐줄게요. 두 단원까지 버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연습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진영 선생님의 수리 영역 특강에 의해서 김용진 선생님의 특강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전국에 계신, 네, 수험생 여러분들은 두 분 말씀을 이해를 하셨겠지만, 네, 저희는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네, 이해를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 두 분의 말씀만 듣고서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네,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장 오늘 아마 다시 보기 불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김영진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바로 수리 영역의 완전 정복에 대한 학습비책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 5등급 학생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죠.
이런 학생들은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뽑아서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풀 것을 권합니다.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의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학생들일수록 기초부터 튼튼히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리 영역에 대한 마지막 공부 방법에 대해서 비법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나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 가형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형으로 네, 그렇죠. 전환해야겠다라고 좀 마음먹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김용준 선생님 그럴 때 어떤 데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미 원서를 썼기 때문에 나형으로 바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가형에서 공부했을 때와는 달리 수원 비중이 좀 높아졌을 겁니다.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뭐 사용로그의 지표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리 D-30 수리 영역 마지막 마무리 비책을 주제로 특강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앞서 열심히 네. 필기하면서 보셨겠지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보기, 저희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양진영 선생님 그리고 김용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벽에 오늘 저 양진영 선생님이 네. 하신 것처럼 바로 벽에 모의고사 시험 문제 지금 다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바로 마음가짐부터 다시 새롭게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약이 되고 처방이 돼서 바로 우리 학생들이 잘 기억해서 남은 30일 동안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은 수리 영역에 이어서 수능 D-29, 드디어 20일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외국어 영역의 등급 올리기 전략을 주제로 최고의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혹시나 공부하다가 이 시간에 약간 좀 머리가 그렇죠? 아플 수도 네.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시면서 최고의 빛에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glish.com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K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 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장애인 것 같으면 저는 관객분들 그림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목줄이가 하는 거 뭐 이런 거 통 때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택이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강강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여기 20명의 시민이 들려주는 가슴 뛰는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소영아, 천천히 먹어. 이 음식들을 보고 어떻게 참니? 여긴 정말 별하별 요리들이 다 있네.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별하별은 별의 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별의 별은 보통과 다른 갖가지에라는 뜻으로 별의 별 고생을 다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읽을 때도 별하별이 아니라 별의 별이라고 해야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별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별의 별과 별별에 나오는 별, 관형사로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한이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소영아, 천천히 먹어. 이 음식들을 보고 어떻게 참니? 여긴 정말 별의별 요리들이 다 있네. 제일 좋은 거는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귀한 거 찾으러 오는 거 많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 예쁜 거 메이크업 싸게 가져가려고 오는 거 많아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그 애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딱 다리가 진짜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